캐논 G293 복각기인데 이거 USB 케이블로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캐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먼저 합니다. 캐논 코리아를 검색한 후 사이트 들어가세요.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세요. 모델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합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주세요. 운영체제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주셔야 해요. 파일을 열어줍니다. 설치 쭉 진행해 주세요. 미리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시고 연결하라고 할 때 연결해 줘야 해요. 프린터 연결 화면이 뜨면 USB로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하라고 떠요. 그러면은 컴퓨터로 와서 프린터로 와서 뒤쪽에 보면은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끼워주세요. 끼워주면은 컴퓨터에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고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것까지 기다려주면 드라이버 설치가 끝납니다. 시작 설정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에 들어가면 드라이버가 새로 추가된 게 보입니다.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해 볼게요. 관리 테스트 페이지 인쇄. 테스트 인쇄하면 이렇게 반응이 오고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설치해서 테스트 페이지까지 인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